집에 도착하자마자 경화 씨가 방금 수확한 밤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여 가져오면 됐나요? 밤을? 그런데 껍질채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껍질하고 그 속에 있는 그 피가요, 영양가가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까서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요. 다음은 믹서기에서 곱게 간 밤을 배주머니에 넣어 짜줍니다. 도대체 무슨 음식을 하시는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곱게 짠 밥물을 한 대 모읍니다. 조금 더 놔뒀다가 앙금이 내려가면은 그 앙금 가지고 이제 가라앉는 거 가지고 이제 꼭 부침개 먹으면 돼요. 미스테리했던 밤 음식의 정체는 바로 밤 부침개입니다. 밤 농사를 지으면서 해먹게 된 음식이라는데요. 2시간 정도 기다리면 밤 앙금이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윗물을 따라버리고 아래 앙금만 사용합니다. 사실 손이 많이 가서 자주는 못해 먹는 음식인데 오늘은 수고한 사위를 위해 장모님이 특별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소 넣고 하면 되지. 부추와 양파, 버섯을 반죽에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칠맛을 더해줄 액젓과 소금을 넣어 간을에 섞어주면 일단 반죽 준비는 끝났습니다. 장모님이 부침개를 준비하시는 동안 장인어른은 삼겹살을 굽고 계십니다. 웬만한 철판 요리집 부럽지 않은데요. 양파 위에 올린 달걀 부침까지 인류 식당 못지 않습니다. 밤 부침개 반죽도 올려놓습니다. 이거 얼려서 그 기름에 튀기는 거 아니야? 장인어른이 부치셔서 모양은 좀 덜 이쁘지만 그래도 뭐 맛만 좋으면 되죠. 삼겹살과 밤 부침개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밤을 따느라 허기졌던지라 식구들 모두 서둘러 먹기 시작합니다. 맛있겠다. 역시. 평소엔 아내가 잘 안 해주는 음식이라 그런지 장인어른은 밤 부침개부터 드시는데요. 좋지. 삼겹살 구워 먹을 때부터 참 맛있어요. 괜찮아. 너무 맛있어. 어떤 맛이길래 나도 이거 먹어봐야지. 식사를 마친 장인어른이 어느새 군밤을 굽고 계시네요. 와. 우와, 터진다, 터진다. 국동창고 온다. 이거 쓸까? 이거 이 정도면. 이거 다 열렸잖아. 우와, 열렸다. 작은 걸로 주면 내 입은 작으니까. 아니지? 내가 먹을래. 당신이 더러우니까. 당신은 더러우니까.